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담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입니다. 오랜만에 걸려오는 동창의 전화, 뭐 10중8구 결혼 소식 아니면 보험에 들어달라는 이야기죠. 그나마 결혼은요, 나중에 나도 결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더라도 보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다 필요할 것 같아서 이것저것 가입하다 보니까 여러 개 보험을 들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이런 보험 가입보다는요, 나에게 꼭 맞는 보험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싱글은 물론이고요, 한 가정의 가장이신 분들, 그리고 은퇴를 앞두신 분들도 의료 실비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보험이 바로 연금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자, 다 같은 연금보험 말고요, 남보다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나만의 연금보험 플랜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후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 주목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 시간에는 혈관을 주제로 또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알찬 정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전화와 문자 통해서 보험 고민도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02-3153-2666번 활짝 열려있고요. 무료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으로 지금부터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인데요. 자, 1인 가구가 노후에 불안감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 바로 노후에 소득이 없거나 일정치 않다는 걸 텐데요.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더불어서 개인연금까지 3층으로 연금을 구성해야지 충분한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개인연금 어떻게 하면 똑똑하게 가입할 수 있을지 오늘의 박주영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시청자님께서 아주 많이 가입하고 계시는 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누구나 노후 준비를 위해서 아주 일찍부터 시작해서 준비하신 분이 있을 거고요. 지금 또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연금이라고 해서 다 같은 연금이 아니죠. 같은 시간, 같은 금액을 투자해서 먼 미래에 내가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 당연히 선택해야 되는 것이겠죠.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너무 많이 오래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평균 수명이 예상 증가 2031년 기준으로요. 남성이 약 87세를 산다고 하고요. 여성이 94세를 산다고 해요. 지금도 100세 시대에서 오래 살고 있지만 더 수명은 늘어날 거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활비 같은 경우는요, 뭐 쓰기 나름이긴 하지만 최소 2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물론 삶의 차이는 있지만 적정 생활비는 291만 원 플러스 알파겠죠. 500만 원도 뭐 적은 사람은 적겠죠. 그렇지만 최소의 생계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것쯤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최소 200만 원 하게 됐을 때요, 내가 은퇴 후에 약 30년 기준으로 하면 약 7억 이상의 비용이 들 거고요. 291만 원 정도 하면 약 10억 이상의 돈이 필요하다고 하죠. 물론 늦게까지 일을 한다거나 조기에 돈을 많이 모아서 충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준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노후가 힘들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후에 가장 큰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들 너무나 잘 알죠. 병이 있는데 병을 앓으면서도 오래 사는 유병장수. 요즘 유병장수 시대라고 하죠. 두 번째는요, 일 없이 오래 사는 무업장수. 소득 없이, 일 없이 삶은 굉장히 오래 살다 보니까 무업장수, 일 없이 오래 사는 이런 것도 하나의 재정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돈 없이 오래 산다는 무전장수. 어쨌든 이러거나 저러거나 우리는 오래 사는 시대
했다. 그래서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또는 사랑하는 가족에게 폐해를 끼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 누구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린 이 금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기예금 금리 변천사인데요. 1년 만기짜리. 과거에는 이런 금리가 있었을까 의심이 들 만큼 지금 세대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 20%부터 지금 현재 기준은 약 1에서 2%죠. 자, 그렇다면 80년대부터 지금 현재 2020년 현재 9월까지 금리를 보면요. 20%인 적도 있었고요. 10%인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1에서 2%. 그렇다면 앞으로의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 표만 보더라도 네, 마이너스 금리까지 가겠구나라고 예측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축을 하게 되면 세금까지 떼고 나면 거의 원금에 도달하죠. 그렇기 때문에 선진화가 될수록 선진국으로 갈수록 금리는 낮아진다는 것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 흐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럴 때 대안이 무엇일까요? 네, 어쨌든 금리에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투자처를 찾고 있는데요. 네, 실제 우리가 갖고 있었던 연금 중에서요, 우리가 보시면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연금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준비하셨을 텐데 첫 번째는요, 연금을 수령할 때가 가장 중요하겠죠. 연금은 최소 5년 이후부터 30년, 50년 후에 나의 노후를 위해서 사용해질 이런 돈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에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한데요. 우리가 연금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하나는 젊었을 때는 사망을 준비하는 확정금리라고 말하는 종신보험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연금으로 수령하려고 했던 분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투자형으로 해서 난 사망보험을 좀 높이고 준비했다가 나중에 연금으로 탈 거야 라고 하셨던 분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중금리를 따라가는 공시이율연금 그리고 투자형 변액연금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연금 전환을 하려고 했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까지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늘 갖고 있었던 종신보험이 됐던 변액이 됐던 연금이 됐던 모든 것이 다요, 공시율, 즉 시중금리를 따라가는 공시율 이율형으로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가입했을지라도 뭐 20년 또는 30년, 40년, 50년 후에 내가 연금을 탈 때는 낮은 저금리가 적용되는 공시율로 받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도 이 0.5에서 1% 금리로 내가 연금을 받는다 그러면 굉장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은 돈을 받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시청자님들께 나만의 연금보험을 한번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변액연금, 저금리 시대에는 투자밖에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 펀드에다가 투자해서 이익이 났었을 때 돌려주는 변액연금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적 배당형이라는 연금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보험사에 다 있지 않고요. 모든 연금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려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방송을 보신 시청자님께서는 이런 행운을 잡으실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금리 시대에 유일한 변액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초저금리 시대는 투자밖에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액연금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안내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요즘 가입하는 모든 연금은 거의 다 변액연금이십니다. 그렇지만 기능은 약간 차이가 있겠죠. 자, 원금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발생시켜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투자와 보장을 동시에 하는 방법, 사망까지 같이 가져가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투자와 공격적인 투자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주식형을 많이 선택한다거나 아니면 안정적인 채권형을 많이 선택한다거나 이런 기능이 동시에 들어있기 때문에 선택에 따라 달려있기도 하고요. 또 투자 비율을 조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10년간 유지했었을 때 세금이 한 푼도 없는 이런 연금도 있고요. 물론 과세되는 연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꾸준히 적립금이 쌓이는 이런 연금. 그런데 최근에 가장 획기적인 거, 인공지능. 사람이 이것을 하나하나 관리하기가 어렵죠. 주식도 마찬가지죠. 신의 영역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게 오를지 내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투자가 반드시 나한테 이익이 된다는 이 시대의 흐름을 타고 가는데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알아서 수익을 내주는, 알아서 분석하고 관리하고 수익까지 내주는 이런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연금을 한 번만 더 살짝 되짚어 볼 텐데요.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갖고 있는 세제 적격,
저축, 연금 저축이 있습니다. 연말 정산을 하거나 사업자들이 나중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예.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매력이라고 느끼는 이런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연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제 혜택은 없지만,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예, 이자에 대해서 전부 다 세금을 받지 않는 비과세 연금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시점에서 소득공제 받는 연금을 가지고 중간중간에 연말정산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할지, 아니면 나는 그렇지 않고 나중에 세금 한 푼도 없이 그 많은 적립금을 내가 오롯이 연금, 노후를 위해서 쓸 것인지는 시청자들의 몫에 달려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 연금저축에서는요, 소득공제를 매년 정산해서 받는 대신에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매번 낸다는 사실이죠.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으니 연금을 탈 때는 연금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더 하나 중요한 것은요, 금융소득종합과세, 연간 이자소득이 뭐 2천만 원 이상이면요, 합산해서 세율이 높아져서 세금을 더 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것 때문에 나중에 세금을 더 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이자소득이 있거나 배당소득이 있거나 사업자들의 사업소득이 있다면 이 나중에 받을 때 연금과 합산해서 종합 과세 대상이 된다는 사실. 그러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보단 저는 오늘요, 네, 세금 혜택은 없지만 비과세로 평생 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런 연금 쪽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이 연금의 가장 큰 장점, 우리 시청자분께서 원금 보장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염려하고 계시는데요. 내가 10년, 20년 갔었을 때 원금 보장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현재에는 없을 겁니다. 과거에는 리스크를 많이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요, 연금을 최저 적립으로 보증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납입보험료를 보장해주는 원금보장형도 있고요. 내가 사업비를 떼지 않고 원금보장은 필요 없는데 나중에 연금액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게 보장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연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투자연금인데 최저 연금을 어떻게 보증을 해주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요, 표준형을 보시면요, 이게 지급률인데요. 55세부터라고 가정을 하고요. 물론 45세부터 연금 수령은 가능하십니다. 80세 안에 연금을 이제 수령하실 수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나이, 지금 현재 내가 적립금을 1억을 쌓았는데 내가 65세 연금을 받겠다라고 하면요, 5.10%, 즉 510만 원을 평생토록 보장받습니다. 그러면 앞에 화면에서 설명했던 0.5%에서 1% 시중금리를 받는 대부분의 연금들을 본다 그러면 적립금이 1억이 돼서 연금을 타려고 봤더니요, 얼마 받겠어요? 100만 원 받습니다. 1%면. 그런데 얘는요, 5.1%이기 때문에 510만 원이 확정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금의 지급률을 보증해주기 때문에요, 아무리 세월이 많이 흘러도 내가 이 선택한 나이에 따라서 80세에 내가 연금을 탈 거야라고 하면요, 6.7%로 평생토록 연금을 지급한다는 거죠. 그거 외에 만약에 내가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당뇨가 있거나 혈압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만 있으셔도요, 연금액은 훨씬 더 추가됩니다. 그렇죠? 510만 원을 받을 것을 569만 원을 받게 되고요. 고락 같은 경우는 553만 원. 이렇게 지급률이 확정이 돼서 약보 안에 찍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1%짜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급률이 이렇게 높은 확정형 연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리고요, 이 부분은요, 연금 기준금액 적립금 곱하기 제가 말씀드린요, 나이 지급률이잖아요. 이게 확정인데 지급률은 변동이 없이 확정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지급률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가입 시점에 내가 이 지급률을 약관에 가지고 간다는 거죠. 그리고 1년마다 다시 재산정을 해서 연금액이 늘어났으면 더 주고 줄어들었으면 직전 연금을 보장하는데, 그래프로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 연금을 가입하십니다. 그럼 10년 좋고 5년 좋아요. 20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내가 연금을 탈 나이를 정하겠죠? 60세도 좋고 65세도 좋고 내가 원하는 시점에 연금을 선택해서 수령하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연금 개시 시점에 제가 샘플로요, 65세 기준으로 연금을 한번 타도록 할 텐데요. 표준형도 있고 고혈압 당뇨도 있는데요. 당뇨가 만약에 있었다고 치겠습니다. 내가 건강할 때 가입을 했는데 연금을 탈 65세쯤에 당뇨가 있었어 라고 하면, 네, 지급률이요, 5.69가 확정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적립금이 만약에 1억이 있었다, 그러면 65세쯤에요, 1억이기 때문에 569만 원을 수령하십니다. 그런데 1년마다 다시 산정을 한다 그랬죠. 연금을 수령하고 남은 금액이 다시 굴러갑니다. 그래서 1년 후에 보니까
1억 1천만 원이 돼서 적립금이. 그러면 625만 원으로 연금액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리고 또 1년 있다가 네, 1억 2천으로 올랐어. 그러면 682만 원으로 연금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렇죠? 더 올라가면 수익이 나면 더 드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정이지만 적립금이 그다음 3년 차에 보니까 5천만 원으로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손실이 이렇게 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 5천만 원에 대한 연금을 주는 게 아니고요. 직전에 받았던 연금을 다시 보증해서 680원 동일하게 지급한다는 거죠.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더 나면 더 드리고요. 수익이 만약에 떨어져서 최악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직전에 받았던 연금을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내 노후에 절대로 내 생활을 조정하거나 뭐 감액에서 써야 되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지급률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굉장히 중요하고 더 오르면 더 받고 내려가도 직전 연금을 보증하는 이런 연금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청자님들 처음 접하는 걸까요? 네, 이런 연금을 여러분 몰라서 선택을 못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가입 조건은요. 네, 납입 기간은 자유롭게 5년 납부터 장기까지 있고요. 나이는요, 중요하죠? 0세, 출생했었으면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태아는 안 되지만요. 네, 출생하면 0세죠. 네, 0세부터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샘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시로. 그럼 내가 도대체 목돈 마련을 하거나 나중에 연금을 쓰려고 하는데 얼마 정도 했을 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자, 저는 10년간 납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에 쓸 자금이라 길게 살기 때문에 적어도 10년 이상은 좀 납입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월 50만 원으로 나는 목적 자금을 쓰고 싶어. 아니면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노후에 쓰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 있으시다면요. 제가 30대, 40대, 50세 이렇게 나이를 해보고요. 월 50만 원씩 10년간 하면 원금은 얼마요? 6천만 원이시죠. 자, 그러면 70세 시점의 적립금. 물론 뭐 60세, 70세, 80세 적립금을 계산할 수 있지만 저는 70세 정도로 이 정도까지는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고요. 네, 70세 시점의 적립금을 보면요. 30세가 가입하면은요. 1억 9,350입니다. 약 2억에 가까운 돈이 모이는 거고요. 동일한 기간, 동일한 돈으로 했지만 좀 늦게 가입하신 분들은 거치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요. 네, 9,400 정도 적립금이 불어나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연금을 수령할 건데요. 수익률을 보시면 이렇게 높습니다. 물론 세금 없습니다. 자, 그러면 30세가 1억 9,355만 원으로 종신토록 받을 연금을 계산해 보니까요. 952만 원을 평생 받습니다. 그런데 연금을 수령하실 때 혈압이나 당뇨가 있다라면요. 1032만 원, 1062만 원 이렇게 플러스 알파 무조건 더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내가 건강했을 때 받는 연금이지만 혈압이나 당뇨가 있다라면 무조건 더 받을 수 있는 이런 지급률이 확정되어 있는 연금이란 사실입니다. 거기에다가 인공지능으로 펀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믿고 가입하셔도 괜찮다는 거죠. 하나만 더. 나는 50만 원 여유가 안 돼. 라고 하신 분들은 최저 10만 원부터 가입 가능하시기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고 자녀, 손자들에게까지도 미래를 선물하실 수가 있는데요. 월 10만 원을 가지고 추가 납입 20만 원을 가정하면요. 남자 30세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월 20만 원을 추가 납입했을 때 월납은 동일하게 30만 원 준비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추가 납입은 선택입니다.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그러나 하시면 훨씬 더 수익을 빨리 당길 수 있기 때문에 20만 원 추가해서 30만 원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요. 총 납입은 3,600만 원인데 70세 적립금이요. 네, 1억 2,100만 원 정도 되십니다. 즉 3.7로 가정했을 때 그러고요. 자, 그러면 연금 같은 경우는요. 예, 600만 원씩 평생 받을 수 있는데 혈압이나 당뇨가 있었으면요. 네, 훨씬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도 준비하셔야 되지만 자녀들 또는 손자, 손녀들에게까지도 미래를 좀 선물해 줄 수 있는 이런 좋은 대안. 왜냐면 월 보험료는 10만 원부터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연금을 가입할 때는요. 추가 납입을 많이 활용하시는데요. 처음에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렴하게 10만 원 또는 20만 원 선택하시죠. 그리고 돈 있을 때마다 수시로 추가 납입을 통해서 하시게 될 때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요. 한 푼도 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금액을 그대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납입을 많이 하시고요. 돈이 필요하시면 네, 그때그때마다 빼서 쓰시면 됩니다. 중도 인출 가능하시고요. 누구나 0세부터 75세 네, 출생자 이후에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요. 들면 좋겠고요. 고혈압 당뇨 수령 시에 제가 말씀드렸죠.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모든 변액연금이라고 다 동일하지 않다. 특별한 연금이 따로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펀드를 가지고 알아서 분석하고 관리해야 수익을 내주기 때문에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메신저를 받아볼 수 있고 내 수익이 나는 거를 알아서 알려주니까 검토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가입을 했는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자, 퇴직을 할 수가 있고요. 사업을 하다가 안 돼서 폐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 아파서 입원할 수도 있어요. 이러면 수입이 창출이 안 되죠. 이랬을 때는 납입을 종료시켜줍니다. 네, 납입 중지할 수 있는 네, 기능도 있기 때문에요. 네, 바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교육자금이 필요하거나 결혼자금이 필요하거나 또는 목적자금, 노후자금까지 원스톱으로 쭉 하나를 가지고 그때그때 필요자금을 뺏으면서 이렇게 하시면 네, 내 든든한 노후가 되고요. 아무에게도 갖고 있지 않는 나만의 노하우로 나만의 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우리 시청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에는 연금보험 플랜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정말 오래전만 해도요, 우리가 100세까지 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뭐 내가 살 날은 많은데 은퇴는 빨라지고 경기도 좀 팍팍하다 보니까 좀 100세 시대에 준비가 안 돼 있다면 마냥 웃을 수 있는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노후 준비를 하겠다고 은행에 돈 모아도 낮은 금리에 답이 안 나오고요. 그리고 어디 투자를 하자니까 손해볼까 봐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자, 오늘 소개해드린 연금보험 가입할 때부터 무려 최소 4%대에서 6%대까지를 확정적으로 약속해주는 연금보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정말 솔깃할 수밖에 없는 정보일 것 같은데 몇 가지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박지영 전문가님, 요즘 금리가 너무 낮잖아요. 0%대인데 오늘 소개해주신 연금보험료 혹시 여기서 금리가 더 내려가더라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더 낮아지거나 하진 않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연금은요, 연금 수령 시점에 시중금리인 공시율로 돌아가게 돼 있어서 거의 1% 미만으로 받게 되는데 이 연금은 아까도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지급률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액이기 때문에 납입해서 거치하는 기간 동안에는 원금 보장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공지능이 기능을 알아서 해서 수익까지 해주기 때문에 많은 연금을 모을 수 있지만 그 많이 모은 연금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시점에 연금을 수령할 때 지급률이 정해졌다는 굉장히 획기적인 거죠. 그래서 금리랑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을 가지고 지급률에 맞춰서 나이에 따라서 아까 얘기했던 65세는 뭐 5.7% 이런 식으로 정해진 그 금리를 가지고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시중금리보다 뭐 4배 이상, 5배 이상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라고 확정이 돼 있는 거. 이것이 장점이기 때문에 금리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시중금리 더 떨어질까 염려를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시중금리보다 4-5배 내가 가입할 때부터 연금액이 확정되어 있다고 하니까 편안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것도 정말 좋아 보인 게 연금을 지급받을 때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병력이 있으면은 더 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신기했는데요. 그럼 만약에 이 연금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고혈압이나 당뇨에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가입할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은 당연히 이제 가입 먼저 말씀드린 가입 가능하시고요. 여기에는 이 연금은 사망보장이라는 그런 그 제도성 특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80% 이상 후유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확률이 낮고 사업비가 낮고 또 사망에 대한 별도의 보장이 없기 때문에 거의 다 연금으로 다 적립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고혈압이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암 발병 중이어도 치료 중이어도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0세부터 75세까지 누구나 다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혈압, 당뇨 있으신 분도 가입 가능하십니다. 네, 믿고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한 번쯤 아파 보신 분들이 노후도 더 걱정되실 것 같은데 병력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문을 두드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박지영 전문가님 모시고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자, 나이가 들지 않는 사람은 없으니까 이제 연금보험 준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보입니다. 자, 반드시 준비를 해야 하는 연금보험이라면은요, 다른 연금보험 말고 가입할 때부터 최소 4%대부터 내게 확정적으로 금리를 약속해주는 연금보험 알아보시면 좋겠고요. 네, 노후 준비로 연금 준비는 뭐 기본이고요. 아플 때 보장받는 보험, 이것도 상담 원하시는 분들도 24시간 열려있는 전화와 문자번호 이용해가지고 전문가분들과 꼼꼼하게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토마플랜 AB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이어진 순서는 테마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테마플랜 ABC의 주제는 혈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김경화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의 주제가 혈관입니다. 우리 네. 온몸 구석구석을 흐르고 있잖아요. 네. 그만큼 언제 어디서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보험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어떨까요? 그렇죠. 혹시 아나운서님 우리 몸에 혈관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일단 지금 이미지만 딱 보더라도 저는 가늠이 안 되는데. 가늠이 안 되죠. 너무 기니까 그쵸? 상상이 안 돼요. 얼마나 돼요? 이게 우리가 이제 혈관을 크게 분류를 해보면 동맥. 동맥은 심장에서 세피를 펌프질하는 게 동맥이고요. 정맥은 그 지저분한 불순물을 다 같이 해서 모아서 같이 가지고 오는 게 동맥이고, 그리고 정말 온몸 구석구석에 퍼져 있는 게 모세혈관이라고 하는데, 이 모세혈관이 100만 개, 100억 개. 100억 개 이상이라고 해요. 정말 근데, 촘촘하게 지금 그렇죠. 이미지에도 보신 것처럼 네. 이게 다 모세혈관인 거네요. 네네. 예. 근데 이거를 길이로 따지면 예. 12만 킬로미터라고 하는데 지구를 세 바퀴 이상 도는 한 사람의 혈관이 그렇죠. 지구를 세 바퀴 돈다고요. 그러니까 그 세 바퀴 이상 도는 그 긴 길이가 우리 몸속에 다 구석구석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정말 뭐 인체의 신비 같아요. 그렇죠. 그만큼 기니까 뭐 어디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유난히 우리가 지금 화면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게 예. 지금 혈관 분포도인데 유난히 머리하고 심장 부분에 엄청 많이 혈관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네요. 예. 이렇게 혈관이 머리하고 심장 부분에 너무 빼곡히 모여 있는데 이 모세혈관들 중에 어느 한 군데라도 막히거나 터지거나 이런다면 정말 큰일이 나겠죠. 그러니까 이 이대 질환이라고 뇌 혈관과 심혈관을 꼽는 게 그렇죠. 이미지를 보니까 이제 왜 이게 중요하다는지 알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뇌혈관과 심혈관 질환이 정말 중요한 이유를 혈관 분포도에서도 알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가 혈관 질환의 종류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우리가 흔히들 많이 아실 거예요. 심장질환에 아까 제가 심장에 혈관 막 모세혈관 많이 있는 사진 중에는 허혈성 심장질환 뭐 보험에서 보장되는 부분인 거죠. 심근경색증, 협심증 이런 부분들을 보장을 해주고요. 이 뇌혈관 머리 쪽에는 뇌졸중, 대뇌출혈, 뭐 뇌경색 요쪽 뇌혈관 질환 이렇게 보장을 해주고 혈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고혈압이나 당뇨 있으신 분들이 혈관에 그 고지혈증이나 동맥경화증이 많이 발생을 하시잖아요. 예. 이런 혈관 질환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긴 아주 지구를 세 바퀴 돌고도 남을 만큼 긴 혈관들에 이런 여러 가지 질병들이 어느 한 군데서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혈을 진짜 기울여야 되실 부분인 거고요. 네, 좋습니다. 그럼 혈관 질환의 종류가 많을 것 같은데 범위가 네네. 어떻게 돼요? 범위도 제가 지금 예전에 심혈관 질환의 범위하고 요즘 새로 나온 심혈관 질환의 범위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요? 이유가 뭐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발병을 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 심혈관 질환에도 예전 같은 경우는 뭐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증 요 정도만 보장을 해줬는데 요즘은 보장 범위가 굉장히 넓어져가지고 보장 범위 자체도 많이 바뀌었거든요. 예. 그래서 뇌혈관, 심혈관 이렇게 질환이 있고 또 5대 혈관이라고 그래가지고 뇌 색전증, 뭐 위정맥류, 대뇌 동맥류 아니면 대뇌 박리, 죽상경화증 이렇게 5대 혈관이 별도로 또 추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아주 흔하게 우리가 지금 접할 수 있는 질병인데 치핵도 혈관 질환의 일종이거든요. 여기 포함되는군요. 그렇죠. 그다음에 예. 하지정맥류 우리 흔히들 많이 여자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하지정맥류 예. 이것도 다 혈관 질환에 포함이 되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최근에 많이 보험상에서 그 보장을 받게 많이들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보험을 가입하신 시점이 나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혈관 질환 담보 많이 준비해놨어 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실 텐데 내가 가입 시점이 언제쯤 가입을 했을까 이것도 꼭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가입이 언제 하셨느냐에 따라 보장 범위가 많이 바뀌어요. 예. 예, 그래서 15년 그 이전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아마 혈관 질환을 준비를 하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18년
정도에 시작을 한 게 허혈성 신장질환하고 뇌혈관 질환 이렇게 준비가 가능했고요. 19년 7월 이후부터는 심혈관이나 뇌혈관이라고 해서 폭넓게 범위가 넓혀졌고요. 그다음에 그 혈관 질환 기타 부수적으로 뭐 수술비나 입원비나 이런 담보들도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 지금 TV를 시청하시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우리 내가 혈관 질환 많이 준비해놨는데 가입 시기가 어째지? 이걸 한번 꼭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부족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증권에서 뭐 2대 질환 보장 있어라고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몇 년도에 가입을 했는지에 따라서 내가 똑같은 질병에 걸려도 문제가 생겨도 어떤 분은 보장을 받고 또 어떤 분들은 못 받게 될 것 같은데 이게 질병마다 코드가 있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뇌혈관 질환 보장 범위하고 심혈관 질환 보장 범위를 정확히 코드 분류표를 제가 좀 확인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뇌혈관 질환 분류표는 I64부터 I66 69까지 이렇게 지금 분류표를 제가 지금 쭉 뽑아왔는데 예전에 가입하신 뇌출혈 같은 경우는 I60, I61, I62까지만 보장을 받으시는 거고요. 뇌졸중으로 준비를 하셨으면 I60부터 I63까지만 보장을 받으시는 거예요. 코드를 어떻게 받으시느냐에 따라 진단자금이 나갈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꼭 체크를 하시고요. 최근에 가입하신 19년도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모든 뭐 기타 뇌혈관부터 시작해서 뇌경색 그다음에 뭐 대뇌출혈 뇌질환으로 인한 후유증까지 이런 담보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보장 범위가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준비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은 많이 조금 바뀌었어요. 아까 뇌혈관 질환은 거의 비슷한 부분이 많았는데 심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허혈성 심장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장이 지금 옆에 보면 점이 좀 몇 개 빠진 부분이 있죠. 발작성 빈맥, 심방 세종미 조동, 그다음에 심장 부정맥, 심부전. 요 부분까지 심부전까지는 보장을 못 받으세요. 예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이거 다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협심증까지는 가능하신데 심부전까지는 보장을 못 받으시는 거지. 그러니까 보장 시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장 시기 좀 더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내가 받는 보장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인지를 한번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심혈관 질환 쪽 특히 그렇고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요즘 나오는 보장의 범위가 2대 질환 쪽이 훨씬 커진 것 같은데 그렇죠. 좀 보장 범위 커진 상품들 중에서 두 개 비교해 주신다고요? 네, 그래서 상품을 제가 이제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제가 좀 골라주셨어요. 해봤는데요. 이 심혈관 질환 상품들이 굉장히 보험사마다 많이 출시를 해서 내용들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우선 A보험사를 보면은 요게 심뇌혈관 진단비 1하고 심뇌혈관 진단비 2. 그래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가입 가능하시고, 5대혈관 진단비라고 해서 추가로 또 1,000만 원, 그 다음에 뇌혈관 수술비도 각각 1,000만 원씩, 이렇게. 근데 여기서 포인트를 보실 건, A보험사에서 포인트를 보실 건 뭐냐면, 죽상경화증 진단비라고 해서 새로 생긴 담보예요. 요것도 가입 가능하시고, 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입원을 하시면은 당일부터 5만 원 나오시는 거랑 그다음에 혈관 질환에 걸리시면 보통 몸에 이렇게 장애가 생겨서 요양원에 입원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요양원 입원 일당도 별도로 추가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하고 다발성 혈관 질환 수술비라고 해서 아까 얘기했던 치핵이나 그런 부분도 받으실 수 있는 수술비가 받을 수 있는 요런 부분이 추가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비보험사 같은 경우는 뇌혈관 진단비, 뭐 주요 뇌혈관 진단비, 그다음에 허혈성, 주요 허혈성 이렇게 각각 1,000만 원씩. 여기는 포인트가 뭐냐면 심근병증 진단비. 요거는 이제 그 협심증이 오기 전에 심장 근육에 이상이 생겨서 펌프질을 다 못하게 되면은 받을 수 있는 진단비인 거고요. 그 다음에 7대 기관 수술비, 관혈하고 비관혈하고 나눠 있는데, 요런 부분도 있고요.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입원 일당이 3일 초과부터 3만 원, 요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장이 왜 이렇게 똑같은 보장을 비교를 해드릴 수가 없냐. 보험료만 난 비교하고 싶고, 담보는 똑같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담보를 똑같이 가져가실 수가 없는 게, 보험사마다 각각의 조금의 장점이고,
조금의 단점이 있기 때문에 아 이거를 좀 전체적으로 어울러서 어떻게 하면 잘 가져갈 수 있는 담보로 골라본 거기 때문에요. 똑같은 담보로 만들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죠. 보장 대비 보험료까지 이제 가성비를 따져봐야 되는데 네네. 뭐 이미 있으신 분들도 그렇고 지금 새로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대질환 쪽 보험료를 많이 걱정을 하시거든요. 네. 얼마예요? 예. 네. 이대질환 보험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겁먹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쌀 거라고 네. 생각을 하시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그 위험률이 집계가 안 돼가지고 아직까지는 네. 보험료가 크게 부담이 안 되시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렇게 저렴할 때 준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A보험사 같은 경우는 30대 여성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만 원도 안 돼요. 8,950원이고요. 남성 같은 경우는 15,090원. 혈관 질환이 확실히 남성이 비싸죠. 담배도 여성분들 정말 저렴하네요. 네. 남성 같은 경우는 흡연도 많이 하시고 예. 술도 많이 드시고 이렇게 하니까 혈관 질환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남성분들 보험료가 확실히 비싸고요. 근데 이제 이 보험사들마다 최저 보험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8,950원이라고 해서 8,950원에 가입하실 수 있는 게 아니고 최저 보험료는 2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긴 한데 다른 담보 조금 더 넣어서 만들어 가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비보험사 같은 경우도 지금 담보 내용만 놓고 보면은 A보험사가 조금 더 담보 내용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험료는 B보험사가 조금 더 비싸요. 그 비싼 이유는 예.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납입 면제 기준이 조금 틀리더라고요. 아 납입 면제에 대해서 좀 유리한 부분이 비보험사에 네네. 있나 봐요. 네네. 그래서 조금 비보험사가 비싸긴 한데 근데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보장받는 부분에 보다는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니까 준비해 가시는데 크게 무리는 없으실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럼 보험료까지 살펴봤으니까 이제 각각의 장단점 한번 봐볼까요? 그렇죠. A사에 제가 지금 쭉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이 심혈을 기울여서 제가 준비한 심혈관 질환 이 담보를 보면은 A사의 담보 내용이 최근에 많이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시켜 놓으셨더라고요. 보니까 A사에서 그래서 담보 가입 나이는 20세부터 6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좀 가입할 연령이 조금 낮아서 그게 조금 걱정이긴 한데 진단비도 연령에 따라 조금 틀린데 젊은 나이에 가입하시면 최고 5천만 원까지 준비가 가능하시고요. 부정맥이나 심부전 이런 진단비도 다 받으실 수 있고 특히 하지정맥류, 혈관질환 범위, 치액 이런 부분 범위를 굉장히 확대를 해놨고요. 그리고 보험료를 저렴하게 가져가실 수 있게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갱신기간도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상품은 A사는 15대 장애, 그 장애인 등록이 되면은 납입면제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관질환에 걸리면 거의 몸을 좀 일상생활이 불편하고 몸을 쓰실 수 없는 경우가 되면은 장애인 등록을 받으시게 되면은 납입면제 기능이 발생하는 이런 부분인 거고요. B사 같은 경우는 가입 연령은 조금 더 폭이 넓어요. 15세부터 75세까지. 예. 그러니까 65세 이상 되시는 분은 비사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세부터 75세까지 가입 가능하시고요. 최고 진단비가 2천만 원까지 가입 가능하시고 이 상품도 갱신 기간이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있으니까 그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납입 면제 사유가 굉장히 좋다고 했잖아요. 비사가. 비사는 8대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을 하면 8대 질환의 납입면제가 다 되는 건데요. 암이나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그 다음에 뭐 말기 간경화, 말기 폐질환, 질병, 상해 후유장애 80% 이상. 이 상태가 되면 일반 우리 납입면제 기능 좋은 상품하고 동일하게 납입면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갱신기간이 있더라도 납입면제가 살아있을 동안은 계속 진행이 되면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확실히 심혈을 기울여서 두 가지로 선택지를 네. 좀 좁혀주신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한 가지 골라주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A사일까요? 네. 저는 A사를 선택을 했는데요. 네. 이유가 정말 심혈관 질환에 가장 폭넓고 다양한 담보를 선택할 네. 수 있게
굉장히 종류를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A사를 선택해서 가시면은 조금 더 넓고 좋은 보장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최종 원픽은 A사였습니다. 우리 몸 안에서 혈관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부분이 바로 뇌 쪽과 심장 쪽이라고 합니다. 이 이대질환의 최신 보험이라고 해요. 가장 넓은 범위로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A사 추천 주셨고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B보험사도 괜찮다고 합니다. 일단 A사는 여러분들이 최소 2만 원대부터 가입할 수 있다고 하니까 얼른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예전과 보장 범위가 정말 많이 달라졌다고 하니까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대질환 보험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도 가입한 연도를 확인해 보시고 꼭 한번 리모델링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김경화 전문가님 모시고 테마플랜 ABC간 함께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 함께하고 계시고요. 실시간 전화와 문자 통해서 고민까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보험플랜 119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있어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보험을 가입했는데, 예. 작년에 가입했는데, 이 보험이 그 치매보험이라 해서 가입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잘 들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뭐, 제가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 친구랑 예. 전화하면서도 계속 전화기를 제가 찾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 친구는 더 과감이 아니게 예. 그 친구는 뭐 잘 찾아보라고 우리 둘이 그리고 끙끙하니까 너무 심각한 것 같아서 제가 치매보험을 가입을 하긴 했는데 이게 웃을 수만은 없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때 네. 또 뭐 치매보험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그래도 우리가 막연하게 할 수는 있잖아요. 대비가 언제나 네네. 필요한 거니까요. 네. 그런데 지금 시청자분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제가 그냥 55살밖에 안 됐는데 50대 중반이시고요. 알겠습니다. 뭐 건망증일 네. 수도 있으니까 걱정은 마시고요. 지금 보험료가 5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이거 부담은 안 되세요? 아니 그때는 너무 이렇게 경황이 없어가지고 예. 우리 둘이 뭐 이렇게 치매 야 이거 좀 심각하다 막 이러면서 별로 따져보지도 않고 가입을 했는데 네. 들고 나니까 너무 가격도 센 것 같기도 하고 보장이 제대로 된 건지 그렇죠.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력이나 네네. 병력 다른 건 없으시고요? 아니 뭐 할머니가 예. 뭐 치매로 가시긴 하셨지만 좋게 예, 보장력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살펴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네. 네,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50대 중반이신 여성분의 증권 한 건 살펴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실속 있는 치매 종신보험 가입해주셨고요. 납입하시는 보험료 48만 원 정도네요. 자, 문의사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치매 보험을 추천을 받아서 가입을 하셨다고 합니다. 보험료가 50만 원 가까이 되지만 좀 걱정이 되셔가지고 신경을 쓰신 것 같은데 김미경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전화 내용 들어보니까 사연이 참 마냥 진짜 웃을 수만은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전화하면서 둘이 서로 전화기 찾고 있는데 그 친구도 네. 뭐 저랑 별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잘 찾아봐야 했으니까. 네. 그 저희들도 왜 그 이제 50대 중반의 나이시면 그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아 내가 초기 치매 아닌가 뭐 이런 당황스러운 사건 네. 참 많이 경험들 하시지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그 노령화가 점점 진행되면서 또 미래에는 지금의 치매 환자도 걱정이 되는데 또 2060년 정도 되면은 아주 불안한 통계가 있어요. 뭐 지금의 현재의 환자 수보다 6배 정도는 또 증가할 거라고 하는 그런 통계도 있는데 아무도 이런 통계에서 정말 자유로울 수는 없는데 그런데 시청자님께서는 이렇게 걱정되는 부분을 그냥 걱정만 하고 계시지는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보험 가입을 통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했는데 보험료가 네네 보험료는 상당히 비싼데 지금 보험 내용 네. 살펴보니까요 실속 치매 종신보험이라고 되어 있으시고 그러니까 종신보험에 네. 이제 가입되어 있으시니까 보험료는 비싼 건 사실인데요 납입 기간은 네. 10년으로 하셨습니다. 아, 나이가 있어서요. 네네 아마도 네. 대체적으로 이렇게 10년 납입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은 소득이 네. 있는 기간 동안 납입을 다 완료하시고 싶으신 그런 마음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나눠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청자님이 궁금하신 내용이 네. 작년에 가입하셨기 때문에 이 보험이 잘 가입되어 있는지에 대한 궁금한 점과 그리고 또 현재 이제 이런 보장을 준비하셨는데
내시는 만큼 미래에도 이런 보장에 적절한 어떤 균형이 있는 건지에 대한 내용 살펴보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보험 가입 내용 먼저 보겠습니다. 실속 치매 종신보험 10년 납부로 되어 있으셔서 48만 5천 원가량 이제 납입하고 계시는데요. 이 보험의 세세한 이제 보장 내용을 살펴보면은 보험료가 어느 쪽으로 많이 그 비중이 실려 있는지를 내용을 보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실속 치매 종신보험이시잖아요. 그래서 치매를 보장함과 동시에 종신까지를 보장하는 대로 비중이 많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네네. 크게 보면은 그 종신보험의 그 비중과 그리고 암 또 치매 또 이대 질병 이렇게 해서 골고루 이제 보장을 섞어 놓으셨는데요. 짚어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치매 종신이기 때문에 보통 치매 보험의 단독 보험 치매는 보장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 85세, 90세, 95세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거는 종신까지이기 때문에 보장을 받는 기간으로서는 참 유리한 부분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납입금이 뭐 부담스럽지 않으시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보험에 가입하셨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기왕 가입하신 보험, 종신까지 치매 보장, 중증의 치매 상태가 가장 치매에서는 염려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염려되는 부분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종신으로 되어 있는 점은 참 바람직한 보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암으로 인해서 진단비 3천만 원 받으시는 거 준비되어 있으시고 2대 질병 치료비로 뭐 각각 뇌출혈, 급성신근경색 진단비 각각 1천만 원씩 준비되어 있으시고 그리고 치매 보장 특약으로 경도 치매 시 또 중등도 치매 시 이렇게 각각 200만 원, 1천만 원 보장 금액 준비되어 있으십니다. 네. 그런데 작년에 네. 이제 가입하시고 이 보험 정말 잘 유지하셔서 정말 시청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내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나를 걱정하기보다는 그럴 때 내 가족의 어떤 부담 그런 것들을 걱정하시는 것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네네. 이 보험이 끝까지 잘 유지되시고 그리고 시청자님을 안전하게 지켜드리려면은 제가 이 부분에서 그 선택 특약으로 되어 있는 부분 하나를 좀 팁을 드려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선택 특약으로 치매 보장 특약으로 35,100원 이렇게 납입을 하고 계시는 조건으로 되어 있으신데요. 네. 이 부분이 특약으로 되어 있다 보면은 그 보험료를 납입하시는 시기가 완전히 납입을 종료하시는 시기가 아마 65세 정도 되실 것 같으세요. 그러면 65세 납입이 완료되고 보장 기간 90세까지 받으시는데요. 그때까지 내가 납입하는 보험료의 100% 이상까지를 가지 못하는 것이 선택 특약의 그 환급금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요. 100% 받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꼭 환급금을 고려하셔서 보험에 가입하지는 않으셨더라도 이 부분의 네. 특약을 좀 더 개선해서 단독보험의 네. 치매보험의 주계약으로 조정을 하시면 현재 가지고 있으신 보험에 조금 더 가치를 더해서 잘 가져가실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 특약을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그 단독보험의 치매보험으로 만드시면은 보험료는 약간 한 8,000원 정도의 증가는 하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그 경도치매 진단 시 200만원 보장받으시는 것을 300만원으로 보장받으시는 걸로 업그레이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중등도 치매 시에 1,000만원 그대로 가져가시고 보통 치매 보험에 보면은 그 간병비로 해서 뭐 50만 원 또는 100만 원 이렇게 중증 치매 상태가 되면 그때부터 계속해서 월 간병비를 받으면서 그 대응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가입하신 보험에는 그 내용이 지금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적정한지 아닌지 물론 보험금이라는 거는 많이 나올수록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약간의 비용만 추가하신다면은 그렇게 빠져 있는 그런 월 간병 생활비 그 부분을 보충할 수 있다고 보아져서요. 그 43,900원으로 이제 조정을 해 두시면은 중증 치매 진단 시에 2,000만 원을 추가로 더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개선이 되시고요.
아, 그리고 그게 생활비도 나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아, 그 전문가님이 생활비로 얘기하시는. 받으시는 것을 네. 받으시는 대신에 일시금으로 2천만 원을 더 받으시게 조정을 아, 할 수 네.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네네. 우리가 보험을 오랫동안 납입을 하다 보면 이 보험 기간이 길기 때문에 두 가지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가입하시고 네. 나서 이런 상태가 되는 경우 또 그렇지 않은 경우 이럴 텐데 앞서도 그 전문가님 그 연금에 대한 얘기 많이 하셨는데 내가 내는 보험료가 다 소멸되어져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적립금으로 남아있을 때는 내 건강 상태에 따라서 조정을 해볼 수 있는 선택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특약을 정리하시고 그 단독 치매보험으로 조정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시청자님 도움 되셨죠? 아, 네네. 네, 결과적으로 비슷한 금액으로 치매 보장 잘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드린 거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시청자분들도 깜빡깜빡 하실 때마다 걱정만 하지 마시고 연락 주셔가지고 저렴하게 준비해 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 플랜 늘리고 도움되는 보험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